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일요일 오전 8시 52분을 가리키고 있네요. 8분 전 9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자 프로이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리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프로이드입니다. 프로이드의 모습인데 좀 이렇게 인상이 좀 이렇게 냉철하게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그문트 프라이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그문트 프로이트라고 되어 있고, 1856년 5월 6일에 오스트리아 헝가리 메린에서 출생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사망은 1939년 9월 23일 83세로 영국 런던 햄프시스티드에서 사망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햄프시티드는 영국 런던의 한 마을이다. 그러니까 영국 런던의 한 마을이라고 하죠. 국적은 오스트리아. 빈 대학교 1881년 의무박사 취득 이렇게 되어 있네요. 주요 업적으로는 정신분석학, 무의식, 전의식, 이드, 자유연상, 방어기제, 오디푸스 콤플렉스, 억압과 억제, 성심성 발전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많이 알려진 게 오디푸스 콤플렉스라는 건데, 오디푸스 콤플렉스는 지그문트 프로이트가 제시한 개념이다. 남근기에 생기기 시작하는 무의식적인 갈등으로 제시되었다. 프로이트 정신분석학에서는 남녀 모두에 적용되는 용어이며 정신 발달의 중요한 전환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는 야코프 프로이트, 이게 아버지고, 어머니는 아말리아 프로이트, 이게 어머니라고 하네요. 그리고 배우자, 아내는 마르타 베르나이스, 자녀는 마틸데 프로이트, 장마르틴 프로이트, 올리버 프로이트, 에른스턴 프로이트. 에른스턴 루드비 프로이트, 1892년 4월 6일, 그래서 1970년 4월 7일은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막내 아들이며 독일에서 태어난 오스트리아계 건축가이다. 그는 아버지의 유명한 심리학적 업적과는 달리 건축 분야에서 자신의 경력을 쌓았다. 그러니까 막내 아들은, 프로이트의 막내 아들은, 건축가였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조피 프로이트, 아나 프로이트. 아나 프로이트는 이제 딸인데, 이 지금 딸의 모습이 나오죠. 아나 프로이트. 아란 프로이트는 영국의 정신분석학자, 아동심리학자이다. 오스트리아계 영국인으로 정신분석학의 창시자인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막내딸이다. 초등학교 교사를 하다가 아버지로부터 정신분석학을 배워 정신분석학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초등학교 교사 노릇을 했었는데, 아버지의 뒤를 이어가지고 심리학의 학자 연구를 하고 그랬다, 이런 얘기죠. 이 프로이트는 이제 괴테상을 수상했네요. 정신분석학, 정신의학, 심리요법, 그다음에 소속은 비인대학교 국제정신분석학교 이렇게 나오고, 여기는 지그문트 프로이드의 사인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출생과 성장. 1856년 5월 6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메렌에 위치한 작은 도시 프라이베르크인 메렌의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다. 당시 시대적 분위기는 유대인에 대한 편견이 심했다. 그의 아버지 야코브 프로이트는 약물을 거래하는 유대계 사업가였고, 세 번째 결혼한 아말리아와의 사이에서 지그문트를 낳았다. 지그문트에게는 모두 6명의 형제가 있었고, 그의 이복 형은 어머니와 나이가 비슷했다.
지금은 들은 다른 형제들에 비해 어머니 보살핌을 받으며 성장하였다. 그러니까 그 프로이드의 아버지가 여러 번 이제 결혼했으니까 원래 본처 처음에 만났던 본처에서 난 첫째 아들은 나중에 결혼했던 어머니와 나이가 비슷했다 이런 얘기죠. 그런 경우는 흔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강지처에서 난 조강지처에서 낳은 그 장남 첫 아들이 나중에 후처와의 나이가 후처 어머니와 나이가 비슷해지는 그런 경우는 우리나라에도 많아요. 네 살 때 가족은 오스트리아 빈으로 이주했다. 프로이트가 거의 평생을 살았던 빈은 유대인들에 대한 인종차별이 있긴 했지만 빈의 유대인은 다른 유럽 여러 지역에 비해서는 현지인과 잘 융화되었으며 당시 그곳의 의사나 변호사 같은 전문직 가운데 절반가량이 유대인이었다. 김나지움 7학년 내내 학업 성적은 매우 우수한 편에 속했다. 그는 문학을 좋아했고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영어, 히브리어, 라틴어, 그리스어에 능통했다. 문학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오스트리아 4살 때 이 프로이트 가족이 4살 때 전부 그 오스트리아 빈으로 이주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 그 오스트리아 빈은 그 인종차별, 그 다음에 유대인 차별 같은 게 거의 없었다는 거죠. 프로이트는 훗날 어린 시절에 대해 고백하기를 두 살이 좀 지났을 때 어머니 몸을 보고 강하게 마음이 끌렸고 여자 조카를 성적 관심의 대상으로 삼았으며 어머니 사랑을 놓고 서로 다투었던 남동생이 죽었을 때는 도리어 기쁨을 느꼈다고 했다. 어머니로부터 편의 수준의 사랑을 받고 성장했는데 그의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자기보다 아들에게 더 정신이 팔려 있다고 화를 내기도 했다고 한다. 참 재미난 얘기네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말이죠. 아버지가 아내한테 뭐라고 화풀었냐면은 남편보다 아들에게 더 이렇게 정신이 팔려 있다. 뭐 이래서 이제 화풀이 했다고 합니다. 근데 내가 이게 어렸을 때 말이죠. 어떤 그 어르신한테 내가 여자 어르신한테 들은 기억이 있는데 여자는 결혼하면 말이죠. 여자가 결혼해서 그 자식을 낳기 전에는 남편에 대한 사랑이 많다는 겁니다. 근데 여자는 이 자식을 낳아가지고 이 어린애가 막 이렇게 부모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방긋방긋 웃고 까르르 웃고 하잖아요. 어린애 아이가. 그러면은 어머니는 온 영혼이 애한테 쏟아진다는 겁니다. 그때서부터 이 남편의 사랑은 덜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애를 낳기 전에는 남편의 사랑이 100%였다면 애를 낳고 난 후에는 70%가 아이에 대한 사랑으로 옮겨간다는 거죠. 그리고 여자는 내가 어느 그 여자 어르신한테 내가 들은 얘기 했는데 그래서 여자는 이 자식을 낳는데 그 자식이 막 까르르 웃고 방긋방긋 웃으면은 어머니는 그 애한테 모든 영혼과 그 사랑이 옮겨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프로이드의 아버지가 그 자기 부인한테 화를 냈다는 거죠. 그렇게 애를 낳고 나니까 온 사랑이 그 애한테 쏟아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뭐 이게 참 질투라고 하기에는 뭐 참 뭐하지만 하여튼 어쨌든 간에 질투라고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의과대학 프로이트는 처음에는 법학에 관심을 가졌으나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과 요한 볼프강 폰 괴테의 자연을 읽고 빈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하여 다윈주의자였던 카를 클라우스 교수 밑에서 공부하였다. 그는 생리학자였던 에른스트 필레름 폰 뷰르케로부터 신경해부학을 배웠다. 졸업 후 얼마 동안 뇌의 해부학적 구조를 연구하였고 코카인의 마취작용을 연구하여 우울증 치료제로 시도했지만 결과는 좋지 못했다. 당시 뱀장의 생애 주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
프로이트는 트리 에스테이 오스트리아 동물학 연구소에서 4주간 지냈으며 수컷 뱀장어의 기관을 연구했다. 그는 뱀장어 수백 마리를 해부했으나 뚜렷한 성과를 내지는 못했고 1876년에 오스트리아 과학 아카데미 보고서에 실린 그의 첫 논문 뱀장어의 정소에서 그런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이로 인해 프로이트는 자신의 연구 분야를 바꾸게 된다. 1874년 프로이트의 스승인 비르케는 그의 저서 생리학 강의에서 정신역학의 개념을 제안했다. 이는 모든 살아있는 유기체는 하나의 역학계이며 화학과 물리학의 법칙이 적용된다는 급진적인 개념이었다. 그 당시 브리케는 비인대학교 의과대학 1학년이었던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주임 교수였는데 프로이트는 그의 역학적 생리학을 받아들였고 정신 및 정신과 무의식의 관계에 대한 프로이트의 역동적 심리학이 여기서 출발했다. 존 볼비에 따르면 화학과 물리학의 원칙에 기반을 둔 프로이트의 기본적인 모델은 브리케, 데오도 마이네르트, 요제프 브로이어, 헤르만 폰 헬름홀츠, 요한 프루드리 헤르바르트에서 나온 것이라고 한다. 요한 프리드리히 헤르바르트는 1776년 5월 4일에 태어나서 1841년 8월 14일에 사망했다. 독일의 철학자, 심리학자, 교육학자이다. 1809년부터 1833년까지 괴니 히스베르크 대학교에서 임마누엘 칸트의 후임으로 재직하였다. 4단계 교수법을 제시한 것으로 유명하다. 이렇게 됐습니다. 1879년 프로이트는 1년간의 의무 군 복무를 수행하고자 연구를 잠시 접어두었으며 1881년에 논문 하급 어류종의 척수에 관하여로 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프로이트와 정신분석. 프로이트가 무의식의 세계에 처음으로 들어선 것은 1885년 10월 프로이트는 유럽에서 가장 유명한 신경학자 장마르탱 사르코와 공동 연구를 하기 위해 파리에 머물 때이다. 장마르탱 샤르코. 이 사람이 이제 장마르탱 샤르코죠. 여기 뭐 가슴에 그 뭐 훈장 같은 것도 달았네요. 장마르탱 샤르코는 프랑스의 신경학자로 파리 의과대학과 과학 아카데미 신경질환과 교수로 활동했다. 샤르코는 신경퇴행성 질환인 근위축성 측삭경화증의 발견자로서 기움뒤뭐 이렇게 나옵니다. 당시 살페 트리에르 병원장인 샤르코는 히스테리와 히스테리 환자의 체면 감수성을 전공하였으며 청중을 앞에 두고 히스테리 환자를 대상으로 체면 기법을 자주 시연했다. 그의 밑에서 장학생으로 약 5개월간 연구하면서 히스테리와 최면술에 특히 관심을 가졌는데 이것은 장차 정신분석학을 창안하는 데 매우 중요한 동기가 되었다. 그러나 그는 이때 파리에 체류하면서 신경학 연구가 금전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고 정신병리 치료로 진로를 선회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회고했다. 여기서 이제 프로이트가 이게 중요한데 여기서 최초로 프로이트가 1885년 무의식 세계를 이제 연구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의식이라는 것은 의식에 반대되는 얘기인데 여러분들 내가 뭘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행동을 옮기잖아요. 내가 행동을 옮기기 전에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야 내가 뭘 해야 되겠다 이렇게 그 생각을 해가지고 행동에 옮기는 것은 의식의 세계다 이거죠. 의식의 세계. 근데 생각 없이 아무런 생각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행동하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무작정 행동할 때도 있다 이거죠. 그것이 바로 무의식 세계다 이거죠. 의식 없이 뭘 이제 하는 그런 세계를 무의식 세계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세계 최초로 프로이트가 이렇게 인간의 무의식 세계를 연구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이제 1885년 10월에 프로이트가 인류 역사상 최초로 인간의 무의식 세계를 연구하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죠. 프로이트는 유럽에서 가장 유명한 신경학자 장마르탱 샤르코와 공동 연구를 하기 위해 파리에 머물 때이다. 당시 살페트리에르 병원장인 샤르코는 히스테리와 히스테리 환자의 최면 감수성을 전공하였으며 청중을 앞에 두고 히스테리 환자를 대상으로 최면 기법을 자주 시연했다. 그의 밑에서 장학생으로 약 5개월간 연구하면서 히스테리와 최면술에 특히 관심을 가졌는데 이것은 장차 정신분석학을 창하는 데 매우 중요한 동기가 되었다. 그러나 그는 이때 파리에 체류하면서 신경학 연구가 금전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고 정신병리 치료로 진로를 선회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회고했다. 1886년에 프로이트는 함부르크의 수석 라피였던 이자크 베르나이스의 손녀 마르타 베르나이스와 결혼하고 자신의 신경과 진료소를 차렸다. 프로이트는 신경계 환자들에게 최면 기법을 실험했으나 치료 효과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환자와 본인의 문제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치료법을 썼다. 이 방식은 대화치료로 알려지게 되었는데 대화의 목적은 환자가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무의식에 갇힌 강력한 감정에너지를 풀어주는 것이었다. 프로이트는 환자가 어떤 감정을 거부하는 것을 억압이라고 명명하며 억압이 정신에 해를 끼치며 육체적 기능까지도 저하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를 정신신체증, 심신증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대화 기법은 정신분석의 기초로 널리 평가받고 있다. 그래서 상대방과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그 상대방의 정신세계를 이제 연구한다는 거죠. 그 대화하는 상대방의 정신세계를 이제 알아낸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화치료법 뭐 이런 게 되겠어요. 대화로서 상대방의 의식세계를 이제 알아본다 이런 얘기죠. 40대가 된 프로이트는 수많은 심신증 장애와 더불어 죽음을 지나치게 두려워했으며 그 밖에 다양한 공포증에 시달렸다. 이 시기에 그는 자신의 꿈과 기억, 인격 발달의 변천을 탐색하는 데 몰두하였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1896년에 죽은 자신의 아버지 야코프에 대해 적대감을 느꼈으며 또 어린 시절 매력적이고 따뜻하며 포근했던 어머니 아말리아 프로이트에게 느낀 성적 감정을 상기하였다. 자기 분석을 계속하여 지금까지 수집한 자료들을 모아 1899년 11월 라이프치히와 빈에서 동시에 꿈의 해석을 출판했다. 그리고 정신학 분석을 연구하여 빈 정신분석학회를 조직했다. 꿈의 해석. 꿈의 해석은 지그문트 프로이트가 쓰고 1899년 11월 라이프치히와 빈에서 동시에 출간되었다. 정신분석학적 저서이다. 1900년과 1902년에 책을 출간한 이후 프로이트 이론에 대한 관심은 점점 증가하였으며 지지자 집단도 생겼다. 그러나 프로이트의 이론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등장했는데 그중 가장 유명한 사람은 카를 융으로 원래 프로이트의 생각을 지지했던 사람이었다. 프로이트 또한 융이 관심을 갖고 연구한 종교와 신비주의를 비과학적으로 보았다. 카를 융. 여기 이 사람이 이제 카를 융인데 카를 구스타프 융. 1875년 7월 26일에 태어나서 1961년 6월 6일에 사망했다. 스위스의 정신의학자로 분석심리학의 개척자이다. 콤플렉스와 집단 무의식의 개념을 정립하고 성격을 내향형과 외향형으로 분류했다. 한때 프로이트와 교류하며 공동 연구를 하기도 했다.
이 오늘날 우리가 뭐 내가 그첫 번째 시간에도 얘기를 했잖아요. 뭐 내성적인 성격이냐 또 외향적인 성격이냐 이런 걸 가지고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 성격이 이제 내향적이냐 외향적이냐 이거를 처음에 얘기했던 사람이 카를 융이라는 사람이라는 거죠. 바로 그 이 사람이 세계 최초로 그렇게 내성적인 성격이냐 외향적인 성격이냐 이런 것을 이제 이론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카를 융이라는 사람도 뭐 언젠가는 이 사람도 내가 다뤄볼 겁니다. 다뤄보는데 내가 뭐 또 한번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대가 언제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해야 될 사람이 너무나 많죠. 말년. 말년의 그 생활이 어땠는가. 1930년 프로이트는 심리학과 독일어 문학에 기여한 공로로 괴테상을 받았다. 3년 뒤에 나치가 독일에서 집권하면서 유태인인 프로이트의 책은 맹공격을 받아 상당수가 불태워졌다. 1938년 3월에 나치 독일이 오스트리아를 병합하고 빈에서는 반유대주의가 들끓었다. 프로이트가 거주하던 집에 비밀경찰이 들이닥치고 빈 정신분석학교는 해산당했으며 프로이트는 책과 재산을 몰수당했다. 그러나 그는 자유롭게 죽기 위하여 가족들과 함께 1938년 6월 빈을 떠나 영국 런던 햄프시트드의 이시메스필드 가든스 현재의 프로이트 뮤지엄으로 망명을 갔다. 스위스 코티지 근처에 벨사이즈 길과 피츠존 거리 한 모퉁이에 그의 동상이 서 있다. 스위스 코티지라는 곳과 피츠존 거리라는 곳에 이제 프로이트의 동상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지독한 애연가였던 프로이트는 구강암 때문에 생전에 30번이 넘도록 수술을 받았다. 1939년 9월에 그는 의사이자 친구인 막스 슈어를 설득하여 자살을 돕도록 하였다. 프로이트는 미완성 원고 정신분석학 개관을 남겨두고 1939년 9월 23일에 죽었으며 죽은 지 사흘 뒤에 그의 유해는 영국 골더스 그린 공동묘지에 매장되었다. 막내딸인 아나 프로이트는 그의 영향을 받아 아동 정신분석학자가 되었다. 막스 슈어. 그러니까 이 프로이트는 자살을 시도했네요. 자기 그 친구이자 의사인 막스 슈어한테 이제 도움을 청해 가지고 내가 자살하고 싶은데 자살을 도와달라 뭐 이래 가지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프로이트가 그 아주 지독한 골초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항시 이렇게 담배를 물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런 연유 때문인지 구강암에 걸려 가지고 30번이나 넘게 수술을 받았다는 겁니다. 프로이트는 시간 약속 같은 것을 지나칠 정도로 꼼꼼히 생기는 스타일이었다. 영국제 양모 정장에 옷감은 꼭 아내가 골라준 것을 썼다. 젊은 시절 자존심이 강했던 그는 농담 삼아 양복장의 인상이 내게는 담당 교수의 인상만큼이나 중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래서 이 프로이트는 언제나 이렇게 아주 양복 정장을 차려 입었다는 겁니다. 아주 언제나 그 영국제 양모 그러니까 그 양의 털로 만든 그런 그 양복 그런 양의 털로 만든 양복지로 그 양복을 만든 그런 옷을 항시 입고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뭐 하여튼 그렇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여튼 이 프로이트는 아주 깔끔한 옷차림을 좋아했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프로이트의 심리학. 프로이트의 그 심리학 아니요.
잠깐만, 이게 좀. 프로이트의 심리학, 그 다음에 무의식의 영역. 프로이트가 무의식의 개념을 공개적으로 주장하기 전에는 계몽주의가 지배적이었다. 계몽주의. 계몽주의라는 것은 말이죠. 18세기 하반기에 프랑스를 기점으로 유럽 전역에 유행했던 문화적, 철학적, 문학적, 지적 사조였다. 이것이 흥했던 시대를 계몽시대라고 한다. 대표적인 철학자로 프랑스에서 볼테르, 영국에서 데이비드 흄, 독일에서 임마뉴엘 칸트, 그리고 바리우시, 스피노자, 존 로크, 피에르벨, 아이작 뉴턴 등이 있다. 아, 여기에 참 서양의 유명한 사람들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뭐 보면은 프랑스의 볼테르, 영국의 뭐 데이비드 흄, 임마뉴엘 칸트, 뭐 스피노자, 뭐 아이작 뉴턴. 아이작 뉴턴은 언젠가 내가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언젠가는 내가 뭐 인간 백과에서 다뤄야 되겠죠. 그러나 계속되는 뒤풀이든 얘기지만 그때가 언제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계몽주의자들은 스스로를 진보적 엘리트라고 생각했고 종교적 정치적 박해에 맞서 투쟁했다. 계몽주의자들의 저작은 미국 독립전쟁과 프랑스 혁명을 비롯한 18세기 말의 정치적 대격변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러니까 계몽주의란 것은 18세기 하반기에 프랑스를 기점으로 유럽을 풍미했던 문학적, 철학적 뭐 사조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18세기를 주름잡아 유럽 18세기 유럽을 주름잡았던 문학 철학 뭐 이런 지적 풍조다 이런 얘기죠. 당대의 지식인들은 정신과 육체를 분리한 후 의식과 정신은 신성시했으나 육체는 부정적이고 비이성적인 치료 대상으로 보고 본능적인 욕구나 불건전한 면을 통제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런 시대에 프로이트는 정신과 의식이 항상 같은 것은 아니며 무의식이라는 부분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여 당대의 철학에 반대되는 논리를 전개했다. 당시 유럽인들은 프로이트가 주장한 무의식 개념을 지동성, 지동설, 진화론과 더불어 매우 충격적 사건으로 받아들였다. 인간이 이성적인 존재가 아니라 이성이라는 옷을 입은 욕망의 덩어리라는 주장으로 인해 인간의 긍지에 상처를 입게 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이 당시 프로이트가 이렇게 무의식의 세계가 있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나오니까 상당히 그때 그 유럽의 지식인들이 여기에 이제 반감을 갖고 반대의 논리를 전개했다고 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프로이트 말이 맞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행동할 때 보면은 내가 어떤 이 생각을 해서 그 생각에 의해서 행동할 때가 많지만 그러나 혹간 가다가 아무 생각 없이 행동을 취할 때가 있다고 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이나 나나 똑같은 겁니다. 어떤 자기의 생각을 갖고 행동을 하겠지만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행동할 때도 있다 이거죠. 그것이 바로 무의식 세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뭐 이때 당시 그 유럽의 지성들이 이렇게 프로이트가 얘기한 무의식적인 세계 이거를 굉장히 이제 반대하는 반감을 가졌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의식 세계라는 분명히 있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사람이 그 행동을 할 때가 있거든요.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이트 말이 옳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30분을 경과했습니다. 조금 더 하다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이트는 정신이 의식, 무의식, 전의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에 무의식이 의식에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인간이 정신 활동에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마치 빙산이 대부분이 수면 아래에 가려져 있는 것처럼 마음의 대부분은 의식의 표면 아래에 있는 무의식 영역에 속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무의식은 의식에 비해서 그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되기 힘들고 인간이 인식하지 못하지만 실제로 원하거나 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무의식이 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거부하거나 억압하면 말실수나 정신질환 등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무의식. 무의식은 단순한 무의식으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무의식은 의식의 밑바탕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기잖아요. 그건 이제 무의식이 아니라 의식적인 거죠. 의식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행동을 한다. 그런데 그 의식의 세계는 무의식의 알게 모르게 뒷받침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적으로 행하는 행동은 알게 모르게 무의식의 영향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남극이나 북극에 가면 거대한 빙하가 있잖아요. 그 거대한 빙하가 80%는 물에 잠겨 있어서 안 보이는 부분이고 나머지 10%, 20% 정도가 뭐 수면에 드러나서 보이는 부분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 빙하처럼 우리가 행동을 의식 세계에서 우리가 행동하는 그 부분은 무의식의 한 80%가 물속에 잠겨 있는 무의식 세계고 우리가 생각해서 행동하는 건 나머지 수면 위로 일부분이 드러난 그런 의식의 세계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생각해서 행동하는 그 의식이라는 세계는 거대해서 거대한 이 빙하가 물에 잠겨 있는 그런 부분과 일치한다고죠. 그게 바로 무의식 세계다 이겁니다. 그는 의식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 강력하거나 부적절한 생각, 기억, 충동은 억제되어 본능적 추동과 함께 무의식에 저장된다고 했다. 그 과정을 억압이라고 표현하고 이는 정신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거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무의식의 영역은 의식이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없고 무의식은 개인의 생각과 행동을 조용히 조정하며 무의식적 생각과 의식적 생각의 차이는 심리적 긴장을 낳는데 그 긴장을 풀려면 억압된 기억을 의식으로 불러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제 대부분의 모든 일이 우리가 생각을 해서 의식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 그 우리가 뭐 늘 좋은 생각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부정적인 생각. 그다음에 뭐 기억, 충동. 흔히 얘기하는 뭐 이런 요즘 얘기하는 트라우마. 트라우마라는 그 용어가 요즘 많이 쓰이잖아요. 전쟁에서 어느 트라우마를 경험했다. 전쟁 때문에 어떤 극한 고생을 했다. 어떤 아주 극한 그런 공포를 느꼈다. 이러면은 트라우마가 생기는 겁니다. 트라우마. 그 트라우마는 왜 트라우마가 생기느냐. 그렇게 어떤 전쟁터나 어떤 공포적인 그런 일을 겪고 나면은 그 의식적으로 당한 그런 그 고통의 기억이 무의식에 저장이 된다는 거죠. 무의식 세계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무의식 세계에 저장되어 있던 그런 공포라든가 고생 경험담 이런 게 떠오른다고 합니다. 그것이 트라우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지금 35분을 경과했는데 말이죠. 이 프로이트 얘기를 하다 보면 참 재미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응? 재미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어떤 뭐 이 앞으로 이제 계속 하다 보면 또 이런 얘기가 나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재미난 얘기가 있는 거 아니? 남을 괴롭히면서 쾌감을 얻는다. 아, 인간한테는 그런 그 나쁜 심리가 있다. 뭐 이런 것도 프로이트가 연구했던 것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아니 심지어 그 실제로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변태섹스라고 그런 말 있잖아요. 그렇게 변태섹스를 하는 남자들이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 뭐가 변태섹스냐면은 괴롭힌다는 거죠. 상대방을 괴롭히면 그 상대방이 괴로워할 거 아니겠어요. 그 괴로워하는 걸 쾌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채찍으로 여자를 때리면서 섹스를 한다는 거죠. 채찍으로 여자를 이렇게 후려갈기면 여자가 고통해서 막 비명을 지르고 울고 그럴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쾌감을 느끼고 섹스를 한다는 거죠. 그런 그 변태적인 섹스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초등학교 시절에 말이죠. 그래도 사람이 성장을 하면 불필요하게 남을 괴롭혀서는 안 된다. 이런 뭐 도덕적인 교육도 받고 이러니까 그리고 도덕적인 교육도 받고 그런 그 의식이 생각이 생기니까 뭐 함부로 남을 괴롭히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초등학교 시절은 그 남을 괴롭힌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짝을 지어서 앉잖아요. 짝을 초등학교에 가보면 서로 이제 짝을 지어서 앉는데 옆에 애가 나보다 약한 애가 있어. 덩치도 자꾸 약해. 그러면 아 저거 괴롭혀야 되겠다. 만만하다 이래가지고 괜히 지우개 확 던지고 보고 이러는 겁니다. 그 옆에 사람을 괴롭힘으로써 내가 쾌감을 갖는다 이거죠. 참 이게 못된 심리인데 이런 얘기도 누가 얘기를 하냐면 이 프로이트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괴롭히면서 얻는 쾌감. 이런 그 변태적인 쾌감이죠. 나쁜 쾌감입니다. 그런 그 쾌감도 있다 이런 걸 프로이트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이트는 말이죠. 아무튼 그 프로이트를 얘기를 하다 보면 재미난 얘기가 많습니다. 그 뭐 오이디푸스 뭐 콤플렉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것으로 끝을 맺고 무의식과 꿈의 분석학 다음에는 여기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남을 괴롭히면서 얻는 쾌감도 있다 뭐 그랬던 얘기했는데 하여튼 그거는 또 오늘은 이것으로 끝을 맺고 다음 시간엔 무의식과 꿈의 분석학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